이번 시간에는 백투일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백투일은 베이직 투일의 순서를 정반대로 뒤집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베이직 투일 무조건 익히고 오셔야 됩니다. 펼쳐져 있는 팬그립, 세이프 핸들 치시고요. 자, 이 자세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. 그리고 나서 L이고 검지손가락 이렇게 펼쳐주신 다음에 받으면 되는 기술인데요. 베이직 트윌의 순서를 머릿속에서 잘 생각을 하시면서 설명을 들어보세요. 위에 있는 바이텐드를 내려주시고 내려주시는 힘 그대로 이용하면서 검지손가락 위에 이렇게 올려줄 거거든요. 베이직 트윌이었을 때 당시에는 이 자세에서 중지손가락을 눌러서 이 힘을 받은 상태로 엄지검지 쥐고 올렸잖아요. 백트윌은 정반대입니다. 바이텐드 내리고 내리는 힘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엄지검지 잡고 있었던 거를 중지검지로 바꿔주면서 검지손가락 위로 올리는 게 포인트인 기술입니다. 자, 다시 이게 베이직트윌, 이건 백트윌. 바이텐드 내리시고 조금 더 핸들을 안쪽으로 검지, 중지 사이로 넣어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중지손가락 펼쳐주시고 검지손가락이랑 같이 잡아주시고 엄지는 자연스럽게 빠져야겠죠? 이 힘 그대로 받으면서 검지손가락 위로 올리면 됩니다. 그리고 세이프 핸들을 중지, 약지, 소지로 다시 잡아주신 다음에 내리고 내릴 때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계속 펼쳐주세요. 그리고 나서 닫으면 끝나는 기술입니다.